하나, 둘, 셋, 큐. 마을미디어 와보숑에는 주민과 만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이런저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요청하기도 하고 와보숑에서 제작을 기획하기도 하죠. 성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마을 방송에 직접 출연을 할 수도 있고 방송 제작의 여러 부분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함께하면서 신기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바로 지역 밀착 마을 방송이 주민들의 일상이 되는 순간이겠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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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마을뉴스. 성북마을뉴스. 앵커를 맡게 된 홍창영, 이유진, 박민영입니다. 외투를 꺼내 입을 정도로 날씨가 추워졌네요. 성북마을뉴스. 어서 보죠. 오늘은 방송 체험을 할 수 있는 와보숑과 함께합니다. 친구가 아나운싱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느라 여념이 없네요. 각각의 카메라에 잡힌 영상들이 TV 화면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기술 제어까지 신나는 일인데요. 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마이크를 잡고 화면에 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색해하기도 하고 낯선 장비가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풋풋한 떨림이 전해지시나요? 이 맛에 마을 방송을 하나 봅니다. 참여한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학교에서 막 직업 체험을 많이 해봐라, 뭘 해봐라 라는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또 처음으로 한 번 더 해봐가지고 더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해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고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좀 뭔가 재밌는 것 같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80년대 고교 시절을 보낸 주민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 볼까요? 공부 말고 딴 일이 참 소중했던 그때 그 시절을 함께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영상 토크쇼라는 조금은 낯선 방식으로 나누어 보는데요. 카메라 앞이라고 해도 전혀 긴장감이 없는 주민들. 세대 공감 리얼 토크. 70, 80년대 학창시절의 애틋한 추억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나 뭐가 나올까봐 내가 지금 되게 불안한데. 영태 사랑이. 영태가 누구야, 영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 아, 네, 지금 영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영태, 내가 영태, 제가 되게 네, 근데 되게 이렇게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영태가 첫사랑이. 첫사랑인데요. 말도 듣는다, 말도 듣고. 이 슬픈 건 뭐냐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짝사랑이네. 네, 짝사랑이죠, 짝사랑. 왜 사랑, 왜 사랑, 왜 사랑? 아니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걸 알기는 알았어. 나중에는 알았는데 진짜 한 번도 만나가지고 얘기해본 적이 없는. 고등학교 시절에? 아 중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오빠예요? 예. 네. 저보다 한 살 위에 오빠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막 얘기한 것처럼 되게 이렇게 막 뭐 편지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고백도 많이 받고 그래도 저 한 번도 저기 딴 눈을. 아 이분 때문에? 네. 지금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아... 못 만나봤어요. 아, 근데 좀 신기하다. 어떻게 대시를 해봤어요? 아, 영태, 네, 형이 뭐죠? 싫어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뭐 보통 김영태죠. 아, 김영태. 네, 김영태 선생님. 네. 아, 지금 이 방송 보시면 김영태 선생님 이 방송 보시면 아래 이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태 선생님. 여러분이 손님이는 이곳에 성북 마을 방송 와보숑이 있습니다. 주민을 통해 마을을 잇는 마을방송에서 주인공이 돼보세요. 마을뉴스와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